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에 대해서 펌펀 뉴스에서 현장의 교통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안은 기존에 결정된 양서면 분기점 부근의 현황입니다. 양서면은 양수리 두물머리가 만나는 지점이고, 서울 춘천 간 상당한 교통 체증이 극심하고, 하남, 팔당, 그리고 구리시에서 진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약 1시간 내지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지점인데, 이 부분에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약 15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양서면 분기점 부근으로 고속도로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강상면 쪽으로 이제 변경된 부분까지 펌펀뉴스에서 현장의 도로 상황과 영상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좋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양서면 분기점에서 이제 강상면 분기점, 이번에 새로 변경안이라고 제출된 부분이죠.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의 일가와 그 땅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지점인데요. 강상면 병산리라는 부분은 양평읍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데, 양수리, 그러니까 서울 춘천 간, 교통 극심 체증 현상을 빚는, 그 양서면 분기점과는 좀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차로 이동했는데, 약 20분 이상 이동하니까, 양서면 쪽에서 강상면 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농사 지역과 그리고 양평 읍내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병산 저수지 부분을 이제 분기점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안을 이렇게 제시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차량 흐름이나 교통 흐름을 볼때 아직 그렇게 차량이 많이 보여지지가 않는 부분이네요. 자,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교통 체증 해소의 목적,
국토교통부의 그 도로교통에 관한 건설에 관한 부분을 보면 혼잡이냐, 균형이냐, 그리고 미래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에 관한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당초 취지거든요. 이 부분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양서면 분기점과 강상면 분기점을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고속도로를 더 추가적으로 확충하고 건설해야만이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지는 본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펀펀 뉴스에서는 최초에 이미 결정된 양서면 분기점 고속도로 상황과 그리고 강상면 분기점의 도로 상황을 생생하게 여러분께 비교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것이 타당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비단 서울 양평 군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서울, 양평, 하남, 구리 그리고 경기도 동부권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간과해서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나는 어느 쪽이 고속도로가 확충되고 건설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본 영상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아니면 2번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고속도로를 확충하고 건설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 펀펀뉴스와 함께 언제나 유익하고 발빠른 정보로 함께합니다.